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려아연인데요. 자, 고려아연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구체화되는 미래 신성장 사업,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미래 신성장 사업이 뭔지를 한번 같이 봐야겠죠. 지금 현재 고려아연은 몇 가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선은 제3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제3자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뭐냐, 이제 동박증설을 한다고 하죠. 이 동박증설과 키워드가 이제 연관되는 것이 2차전지겠죠. 2차전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이 이 고려아연은 이제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겠다. 뭐 그런 의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그럼 그 밑에 이제 나오죠. 고려아연은 금번 조달 금액을 동박증설 및 호주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2차전지 소재 투자에 대해서 내용이 더욱더 구체화되었다.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미래 성장 에너지로 보고,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해서 소재 사업을 좀더 지금 가시화시킨다. 그런 뜻으로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수소 사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장 매출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대신에 곧장 나타낼 수 있는 건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비전은 바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이제 비금속 계열의 그냥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는 에너지 회사로 불러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소 밸류체인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배터리 소재 분야에 대한 및 리사이클링 분야에 대한 하나와의 시너지 역시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뭐세 번째 내용 이런 것도 있죠. 뭐 리사이클링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상장되었던 기업체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도 있고, 뭐 우리가 크게 수익 받던 뭐 영화텍 같은 기업도 있고요. 마찬가지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들이 지금 레포트로 발간되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 준비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이 레포트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첼시와 장시에 대해서 이제 공동사업으로 동업을 형태로 이뤄냈던 기업이 이제 영풍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풍그룹이 지금 현재 떨어져 나오면서 고려아연, 그리고 이제 영풍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부분인데, 자, 영풍그룹은 이제 전기전자계열에 대한 기업들이 많아요. 코리아 서킷을 비롯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고, 대신에 이제 고려아연 쪽은 이제 비금속 계열 쪽으로 지금 현재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3세 경영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이제 영풍,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시그네틱스라든지, 또는 이제 영풍전자 있죠. 그리고 일진그룹,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반려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기전자 계열은 이제 지금 장가죠. 장시에 대한 부분들이고, 대신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제 최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내려오면서 3세 경영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호주 SMC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아연 쪽은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지금 영풍그룹은 전기전자 계열에 대한 부분을 좀더 부각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3세 경영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분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이 저는 상당 부분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고려아연에 대한 궤도가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호주 SMC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아연 같이 보시겠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승은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이슈화가 좀 되면서 반등이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공략을 했던 구간 자체가 바로 여기 이 자리였는데요. 자, 이 자리 구간에서 강한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도 크게 수익을 한번 냈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지금 죽였다가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현재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안에서도 기관이 고가 권역에서 매도폭이 꽤 있었어요. 그죠? 꽤 매도폭이 있으면서 지금 주가는 조금 빠져내려왔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이 양봉 두 개는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의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보면 이제 60선을 올라타는 모습인데, 자, 앞서서 우리가 공략을 하면서 크게 수익을 봤던 부분이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추세를 끌어올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바뀌어 나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이번에 이 상승은 다시 한번 저는 전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한 58만원 선이 지금 수급이 손바뀜이 한번 이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요 위에 있는 요 자리입니다. 자, 기관이 빠져나가고 대신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자리가 바로 이 58만원, 57만원 선인데, 저런 변곡점까지는 저항 움직임 보이는 자리까지 한번 추세를 들어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 자체가 55만원 선인데, 57만원, 58만원 간다고 해도 이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돌파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확인하고 신규는 접근하는 게 좋다. 기존의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 58만원 선에 대한 부분까지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밑에서 사보는 건 어떨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 기업이 지금 현재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본다면 그 밑에 있는 자리 한 50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전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더 매수를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고려아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은 지금 PI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에 PI 첨단 소재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자, 뭐 일단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일단 축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올해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가셔야 될 것이다. 뭔가 좀 바라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뭔가가 바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매출액은 751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전분기 대비 조금 내려가는, 조금 내려가 2분기 조금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고, 아유, 대신 영업이익은 많이 빠졌어요. 작년 대비해서 40%가 빠졌으니까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마진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려놓고 볼게요. 자, 대신에 우리가 그 안에 대한 부분을 보면 FPCB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열 시트용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오르는 모습,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의 뭐 유연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밑에 그러면 매출액이 왜 빠졌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봉쇄로 인해서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했다. 그래서 빠졌다. 하지만 이제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일부 상쇄가 되는 듯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입니다. 자, 하반기 원 부재료 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있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자, 중국 스마트폰 둔화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대신에 하반기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전반기에는 도시 봉쇄했잖아, 근데 후반기에는 안 할 거니까 우리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어. 자,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죠?
그러면 바닥 권역에 대한 부분은 다졌고 우리가 대신에 2분기보다 3분기는 좀 더 좋을 수 있어. 바로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PI 전반 소재에서 이 PI라는 거 폴리이미드 필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CPI는 뭘까요? 컬러리스 PI, 폴리이미드 필름이거든요. 컬러가 없는 것들. 그러면 지금 현재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결국 폴리미드 필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활용이 돼줘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원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죠?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는 마진폭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후반기에 다시 경기 활성화가 돼줘야지만, 경기가 활황이 움직여줘야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주가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분기, 4분기에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호재로 여길 수 있는데, 대신에 단점은 뭐다? 바로 이제 수입 물가. 현재 환율이 1300원 밴드에 넘어서 있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현재 이런 PI 첨단 소재액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자, 그럼 주가 추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PI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제 고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7,800원대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다, 그죠? 그러면 이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검정색에 대한 요 자리를 잘 보시면 시그널을 보면 바닥 확인 시그널이 뜨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를, 자, 원, 투, 돌려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존재를 해요. 저항이 어딥니까? 요 자리 자체가 지금 현재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죠? 자, 이 자리가 지금 현 투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크게 뚫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돌리는 물량들이 들어왔지만 돌려냈어요? 못 돌려냈어요? 못 돌려내고 주가는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5만원 자리가 이 PI 첨단 소재는 상당한 저항 움직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자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추세가 올라오면서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 자, 요 하단에 있는 지금 39,000원 밴드입니다. 그죠? 39,000원 밴드 자체에서 원바닥, 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자, 이번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종목은 38,250원까지 올랐는데 그 위에 있는 39,000원, 4만원 자리가 어떻다?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량이 지금 현재 투매가 형성되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돌파를 해내기 위해서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물량이 또다시 한 번 더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부 회복되는 양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4만 이상까지는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5만원대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존재하는 4만원까지는 정상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이후로 지금 장기평이 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장기평에 대한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를 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오히려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아래 위로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임 자체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물량을 좀 소화를 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이상까지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측에서에 대한 부분이나 경기에 대한 활성화 조금 늦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 하단이 조금 이탈될 수 있어요. 그 하단 자리가 볼 때는 33,000원 밴드 정도 되거든요. 이런 자리가 이탈된다면 그때는 조금 위험한 신호로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모처럼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한번 위에 내용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의약품 매출 비중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많이 팔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 2022년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했다. 우리가 생각보다 실적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22 2분기 영업이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자, 램시마에 대한 고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2022년 하반기 램시마 SC에 대한 성장도 이익 개선세가 예상된다. 자, 리뉴얼된 제품 출시로 인해 가지고 장기 성장세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왜 좋아졌냐 안에 봤더니 램시마에 대한 미국 고성장세가 이어가고 있고, 자, 램시마에 대한 제일 공장 생산부 판매로 매출 총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다케다 제약에 대한 인수 제품에 대한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케미칼 매출이 성장세를 견인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램시마에 대한 판매는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가는 왜 빠졌냐는 거죠. 자, 우리가 주가는 램시마에 대한 판매는 견조하지만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램시마를 제외하고 뭔가에 대한 새로운 것이 있느냐? 시장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는 그에 따른 답변을 할수 있었어요. 자, 코로나 치료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말은 그것은 효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가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램시마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는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매출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닥을 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작가의 의도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도, 아,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이런 판매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괜찮네.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아, 바닥은 확인을 했겠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성장성보다는 지금 현재는 안정성이 필요한 시기다. 안정성이 됐네. 안정성이 필요한 시기인데 셀트리온이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동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셀트리온 그룹은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다졌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일전에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수익을 크게 낼수 있었던 것도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곳에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수급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관에 대한 수급 유입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5만 5천원, 6만 원대 밑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렴한 가격이 됐다, 그죠? 자, 그 가격대가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기준 가격이 6만 원이었거든요. 그 가격대 이후에 지금 현재가 추세가 넘어오는데 누구에 대한 도움이 절실했습니까? 바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절실했다는 거예요. 자, 기관들이 바라볼 때는, 자, 램시마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해외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 그룹이 현재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면서 나머지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넘어오는데 최근에 넘어왔던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실적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와,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실적을 동반한 기업들이 함께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셀트리온 넘어와서 보면, 자, 앞서 얘기했던 대로 3분기, 4분기에도 기대를 할수 있는 건 뭐다? 램시마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 다 주를 이뤘어요. 그 말은 반등이 나오겠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에서 크게 급락이 떨어졌던, 자,
요 자리,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한 번만에 가능하다 못하다. 지금 당장은 전 힘들다고 봐요. 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역별에 대한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장기평, 보면 요번에 이제 돌파 나오는 240에 대한 돌파는 나왔지만 그 위에 있는 또다시 480선입니다. 1년간의 평균 종가와 2년간의 평균 종가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앞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투매가 발생했던 자리도 바로 이 자리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항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먼저 22만원 선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을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주가가 쉽게 올라왔겠지만 과연 22만원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쉽게 돌파해놔서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를 봤을 때 22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이 1차적인 목표가, 단기 목표가적인 측면이 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 추세를 계속적으로 붙여나간다고 본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의 추세 이탈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하단의 17만원 선이 추세 이탈 가격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낮게는 17만원, 상단은 한 22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작은 박스권 영역에 놓여있는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을 보면서 어차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함께 좀 더 추세적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의미가 좀 더 있죠. 왜냐하면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이니까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역에 대한 단기 시그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쳤는데 돌파가 안 되고 주가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까지 왔다가 지금 지지를 밟고 추세를 올려내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그럼 변곡으로 잡힌 자리가 자, 요 자리다, 그죠? 그럼 7만원, 69,000원에서 7만원 선은 지금 하단에서 추세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저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물량을 소화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급락이 나왔던 자리를 마찬가지로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앞서서 급락이 나타났던 요 자리가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 그랬던 것처럼 돌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자리가 한 95,000원에서 한 10만원대가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멈출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앞서 봤던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더 각 자체가 크게 나타나는 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자리,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 한 87,000원 조금 보수고 봤을 때 85,000원에서 한 95,000원 정도 밴드에서는 우리가 보유자에 대한 관점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69,000원 이런 밴드는 우리가 주가를 지켜줘야 되는 추세 이탈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을 보더라도 추세가 쉽게 꺾일 수 있는 구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관의 움직임이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신 나머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아비코전자. 자, 뭐 우리가 농담서 아빠코라고 얘기하는 종목인데 자, 아비코전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비코전자가 우리가 이제 차량용 FPCB, 차량용 정장 부품도 생산하고 있고 뭐 우리가 또 반도체 칩 저항기에 대한 부분도 또 생산하는 IT 기업인데요. 자, 2분기 OPM이 지금 13%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2015년 DDR5로 전환되던 시기의 이익률의 수준으로 크게 올라왔다. 이 말이죠, 지금. 자, DDR5 관련된 기대감은 인텔 사파이어 레피지 출시 지연 이후에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낙수효과에 따른 수혜 강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리뷰를 먼저 한번 같이 보면 자,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들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더욱더 큰 성장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300%가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성장성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당사에서 추정을 했던 8.9%의 크게 OPM이 상회를 했다.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를 조금 우상향이 나오겠다, 그죠? 그런데 주가 조금 빠진다면 그것은 또 기회로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IT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실적을 나타냈다. 그리고 DDR5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상당히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선 이제 상세하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유일한 악재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성장성을 3분기 그리고 이제 4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 것은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보태본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나오는 뭐랄까 이제 애널리스트에 대한 얘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얹어서 본다면 일단은 FPCB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니까 저는 그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PR 밴드가 8.3배, 2분기까지 실적 누적으로 본다면 한 8.3배 정도 수준 그렇게 나와 있다. 뭐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겠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코전자도 지금 우상향을 나타내면서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현재 주가 11,500원 대비해서 현재 2분기 실적까지 반기 실적까지를 해보면 PR 밴드로 따지면 약 8.3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8배 정도 잡고 보면 가격이 한 1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11,000원 밑으로는 PR 8배가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꾸준한 실적을 3분기, 4분기에도 기록해낼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2분기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끝났어요. 2분기가 지금 우리가 경상수지로 본다면 2분기 가장 낮게 형성될 때거든. 그 말은 3분기는 2분기보다는 조금 더 상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4분기는 3분기 조금 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2분기도 이 정도 선방했는데 3분기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밖에 없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이 아비코전자 같은 기업들은 한 가지에 대한 단점이 있다면 이건 같아요. 이제 시기적인 부분이죠. 타이밍적인 부분. 이번에 주가를 올려낼 것인가? 아니면 한번 죽였다가 올려낼 것인가?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한번 쉬었다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곧장 다이렉트를 뽑아낼 것인가? 일전에 이 아비코전자가 친숙한 것은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매매를 했던 것이 저 앞에 있던 요 자리였어요. 11,500, 12,000 밴드였는데 자, 그때는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다이렉트로 상승하면서 좋은 수익을 거두면서 우리가 아빠코로 바뀌었다 뭐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였는데 자, 이번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매수가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더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들어 올릴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실적이라는 이유였고 지금 그런 동종 업종들이 함께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느냐를 같이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이 보시면 자, 코리아 서킷도 현재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힘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상향은 보이고 있는 자리고요. 자, 심텍 보겠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는 시점이에요. 근데 일부 저항 움직임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DDR5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기업들을 봤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힘이 조금 부족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못 붙여준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봤을 때 반도체 치포라고 봐야 돼요. 그럼 반도체 치포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줘야지만 강한 시세에 대한 형성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반도체 치포에 대한 부분 자체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전고점에 대한 출하위까지도 가능할 거라 보고, 대신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 앞에서 이루어졌던 한 12,4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단기적인 시세가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대신 그 자리를 돌파해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돼야지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본다면 현재 이 자리, 앞서 봤던 우리가 11,000원 자리가 PR 8배 자리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을 때 그 자리 밑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반도체 칩포를 해석을 해버리면 1,700원대 밑으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손절에 대한 라인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샘인데요, 한샘. 자, 한샘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정상화에 대한 제목부터 볼게요. 필요한 매출이 필요하다. 매출 성장이 필요하다. 실적 정상화에 필요한 매출 성장이 있어야 된다. 왜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테리어 분야는 어때요? 최근에 인테리어 분야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파이가 커지는데 왜 한샘이 매출이 줄었을까?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시장은 커지고 있어요. 인테리어 분야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는데 오히려 지금 한샘이 매출이 줄었다. 그럼 매출이 커질 수 있도록 뭔가에 대한 변화가 있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한번 안에 내용 같이 한번 보자. 2022년 2분기에 한샘이 매출액이 5,0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오히려. 자, 마진은 크게 줄었다. 92%니까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부진의 원인이 뭐냐? 일단은 주택 매매 거래가 위축됐다. 주택에 대한 거래 절벽이 현재 형성됐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 경기와 연관을 상당 부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높은 원재료. 원재료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뭐 그렇겠죠. 가구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 가격 상당 부분 올랐고요. 그죠? 목재 가격도 올랐고 펄프 가격도 올랐죠. 자, 매출 부진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에 대한 확대도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 매장에 대한 리뉴얼이 지연되면서 집계 효과에 대한 감소가 나타나고 B2C에 대한 채널도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비즈니스 컨슈머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에서도 실적 부진이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계절적 성수기가 원래 2분기인데 그 부분이 자체가 무색해졌다. 잘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우선 이제 한샘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쟁업체들이 상당 부분 난립을 했어요. 자, 현대리바트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부흥되는 양상들, 그리고 이케아가 상당 부분 큰 점유율을 또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런 가구 분야라든지 인테리어 분야가 생각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우리가 이제 싱크대 같은 걸 예를 들면 한샘 싱크대도 있지만 사제 싱크대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기호에 맞게끔 해주는 싱크대 인테리어도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성품에 대한 부분에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예전의 일이 과거의 일일 뿐이고 최근에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좀 잡고 있는지 회사에 대한 입장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성장 전략은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일단 신제품 출시해서 매년 리뉴얼을 하면 고객들이 좀 더 늘어날 거야. 자, 3분기 중에 소파 등 중대품과 연말 예우스에 대한 TV 광고를 좀 더 해보겠다. 광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6월부터 오늘의 집 가해 협업 역시 타사 플랫폼 통해 한샘에 대한 노출을 해보겠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매출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별로 안 땡기는데요, 그죠? 바닥은 다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이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매출이 지금 현재 이 한샘이 저런 세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늘 것은 저는 좀 어렵다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영업이 바로 마진의 싸움인데, 마진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현재 지나고 있으니까. 대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수입 물가예요. 환율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오더라도, 원재료 가격에 대한 꼭지를 치고 현재 빠지는 구간이 3분기에 반영되더라도 주가에 대한 반등폭은 생각보다는 더디고 제한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원화 약세 기조는 일부 악재가 될 수 있고 원자료에 대한 가격 상승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샘을 보면, 야, 일단 뭐 주가도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다, 그죠? 그 바닥을 현재 다지는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앞에서 뭐 이런 시그널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고, 지금 현재, 앞서서 2019년,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대한 바닥을 지금 뚫고 내려올 정도로, 뚫고 내려올 정도에 대한 자리까지 왔어요. 55,9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바닥에 대한 시그널 계속 뜨고 있는데, 자, 반등을 붙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봉을 다시 한번 보자고. 자, 앞에서 2020년, 2019년도 바닥을 다졌던 자리가 토매가 한번 형성되면서 바닥을 다졌던 자리 바로 이 자리였고, 자, 그럼 그 자리를 중점으로 해서 자, 표시를 해놓고 보면 5만원대가 현재 바닥 권역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죠. 앞에서 5만원대에 대한 바닥을 형성했으니까. 그럼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은 현재 55,900원인데 자, 거래량이 늘면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느냐? 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빠질 때마다 투매성 물량이 앞에서 지금 형성되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 계단식 하락이 나타났죠. 여기서 한번 툭 떨어지고, 자, 두 번째 또 툭 떨어지고, 세 번째 또 툭 떨어졌어요. 자, 계단식 하락 이후에 지금 현재 반등을 보이더라도, 반등이 한 번만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죠. 올라가더라도 그럼 결국 계단식 상승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한샘에 대한 반등이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을 했고, 수입 단가가 높고, 그렇다고 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럼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좋게 활성화 되줘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가 어때요? 최근에는 거래 절벽이라는 자, 그렇다는 거는 주가에 대한 반등폭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시선을 대야 돼. 자, 문제는 보유자예요. 보유자. 대표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에 대한 반등폭이 나오더라도 반등 자체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타기 안 해야 되겠죠. 지금은 관망에 대한 시선을 해야 되는데 대신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자, 주가에서 가장 큰 매력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 뭐다? 바로 낙폭과대거든. 그럼 낙폭과대에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5만원, 제가 볼 때는 5만원대를 한번 이탈한다 보거든요. 5만원대를 한번 이탈한다 보는데 그 가격대 밑으로 5만원에서 4만5천원 정도 밴드까지는 감안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가격대까지 한번 내려간다면 그 사이에서는 한번 물을 한번 타보자. 그래서 추가 매수를 통해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춰야 된다. 자,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살려고 하면 안되고 죽으려고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자, 5만원대 밑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죽는다 생각하고 물을 타줘야지만 여기에서 반등폭도 그만큼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6만원대까지 올라가더라도 그 반등폭이 꽤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45,000, 5만원 정도 사이에서는 물을 타는 전략, 그 전까지는 관망으로 지금 당장 한샘이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기관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손바뀐 물량이라고 보고요. 추후에 업황이 바뀌었을 때나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꼭 단기적인 승부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적인 승부를 볼 때도 있는 거고, 지금 들어왔던 물량은 장기적 물량이라 보고 단기적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샘까지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또 종합해가지고 다음에는 또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문의점도 남겨주시면 저한테 그걸 참고해서 다음에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하고 현재 한국경제TV의 스카웃에 대해서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방송, 서울경제TV 모두 다 제가 1등을 휩쓸었었는데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 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많이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십시오. 자, 저희가 7월달 추천주 내역입니다. 뭐 추천주 내역 중간중간에 손절하는 기업들도 보이는데요. 뭐 SD큐브 같은 거는 따따블 200% 넘게 상승했고 금량은 투 상한가를 갔죠. 두 번 상한가를 먹었고 미래나 또 상한가는 모습 대부분 종목군들이 괜찮아져. 최근에 또 캠시스 또 급등 양상을 나타냈었고요. 그만큼 뭐 좋은 종목군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급등하기 전에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고요. 상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주식창이나 또는 스마트밴드 많이 상시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이벤트 참여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또 같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이벤트 있을 때 많이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